네, 미국과 북한은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을 발표할 겁니다. 북한이 이 합의문을 국가끼리 맺는 조약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 왜 이렇게 요구한 것인지 손영일 기자가 설명드립니다. You know, in 7 years, that deal will have expired, and Iran is free to go ahead and create nuclear weapons. That's not acceptable. 지난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서명한 이란 핵 협정을 3년 만에 파기했습니다. 이란 핵 합의는 의회 비준을 받지 않은 행정 협정이어서 쉽게 파기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. 2007년 남북은 경제 협력 확대를 담은 14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이명박 정부 이후 후지부지됐습니다.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차기 미 정부에서도 합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북미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약은 의회 비준을 받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. 북미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조약으로 비준받는 안을 염두에 두고 1차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을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 뉴스 손정일입니다.